영진들 놀 때보니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엔 홈카페 2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는 홈카페 음료수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엔 네. 디저트로 돌아왔죠. 제가 그때 못 왔었는데 이번에 디저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먹을 것들도 너무 뻔해지고 약간 진부해졌을 텐데 저희가 먼저 무모한 도전 해보고 맛있는 레시피와 맛없었던 실패하는 레시피 두 개 다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럼 만들러 가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 꼬북칩을 뽑아서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있을까요? 맛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지금 엄청 핫한 과자인 거 다들 아시죠? 먹어보셨어요, 다이치? 아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 저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완전. 제가 약간 이게 추러스니까 시나몬 향도 나면서 제 거는 쿠크다스 사이에 티코를 넣어서 만든 그거를 할 건데요. 역시 티코가 아니라 아까 엑설런트 그거를 넣어서 만들 건데 없어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까요? 합시다. 네, 저희가 이렇게 스페셜 게스트 김근아 씨를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김근아입니다. 아, 그러면 주현 씨가 만든 네. 이름이 뭐라고요? 꼬북티코. 네, 꼬북티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아이스크림이 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네. 너무 차가워서 아, 진짜요? 꼬북칩이랑 그 티코 위에 있는 그 초코 있잖아요 그 맛도 아예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냥 그냥 아이스크림 맛밖에 안 나요 네. 아 이거는 먹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왜요? 너무 크잖아요 하? 아, 드셔보세요 아, 이름이 반지만 뭐예요? 이름. 이름이 진짜 터지네요 일단 이게 쿠크다스가 그 커피 맛이잖아요, 커피 맛. 근데 이 커피 맛이랑 이 아이스크림이랑 이 초코랑 아주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편의점 과자 꿀 조합으로 오감자랑 치즈를 돌려서 먹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쵸? 네. 그 오지 치즈 후라이 버전으로 약간 똑같이 해보기에는 좀 진부한 것 같아서 치토스로 준비해봤습니다. 치토스에 모짜렐라 피자치즈를 올려서 전자레인지에 데운 다음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떨지 좀 기대가 돼요, 저 개인적으로. 근아 씨는 어떤 거 준비하셨죠? 아, 저는 아까 가현 씨가 했던 그 코쿠다스 안에다 티코 올린 것처럼 그 아이디어를 조금 빌려서 코쿠다스 말고 빈스를 쳐서 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버터링에 우유랑 초코우유 넣어가지고 비벼먹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게 유명한데 저는 살짝 변형을 해서 커피를 넣어볼 거예요.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바닐라 라떼예요. 바닐라 라떼. 맛있죠? 엄청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만들러 가시죠. Few inches later. 네, 이렇게 저희가 완성을 해봤는데요. 우선 여기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치토스에 모짜렐라 치즈 뿌리고 40초 돌렸어요. 근데 여기 조금 안 녹은 부분이 있긴 한데 더 돌리면 좀 눅눅해질 것 같아서 40초 돌렸고요. 맛있겠다. 근데 냄새가 진짜 맛있게 나죠? 네, 저는 여기다가 티코 위에다가 빈츠를 끼워서 올렸는데 이거는 진짜 간단해서 15초 정도 걸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터링에 커피 우유를 좀 부었는데요. 비주얼은 꽤나 더러워요. 근데 냄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거 먼저 같이 먹어봅시다. 네.
밥반찬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 밥반찬 진짜 음식 같아요. 과자가 아니라 음식. 아, 맛있어 맛있어. 맞아. 간피자 먹는 느낌? 근데 약간 좀 15초 돌리면서 치토스까지 약간 눅눅해져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어 근데. 너무 맛있는데 먹기가 힘든 거 말고 진짜 맛있었어요. 코쿠다스도 맛있었는데 빈츠도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티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달아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맛이 있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좀 너무 눅눅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커피를 조금만 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분의 2를 다 넣어서 너무 많이 스며드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맛있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어요, 진짜.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거가 제일 맛있으셨나요? 저는 김치가 제일 맛있었어요. 초코를 넣은 게 빈츠인데 맛있습니다.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가연 씨가 만든 쿠티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코크다스 안에다가 티코를 넣었는데 그때 좀 제일 처음에 만든 거라 그런지 아이스크림도 별로 녹지 않았고 만들기도 쉽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저는 주연 씨가 만든 치치가 제일 맛있었는데요. 치즈와 치토스를 조합한 그 음식 있잖아요. 그게 제일 짭짤하면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화에 이어서 진행한 홈카페 2탄 어떠셨나요? 이렇게 정말 쉽고 간단하고 맛있는 음식들 많으니까 저희 따라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